우리나라와 미국 간 300억 달러 통화 수합 체결로 주가가 사상 최대로 폭등하고 환율도 11년 만에 최대로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른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장 신설과 증설이 허용됩니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55개 항목에 대해서 수정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